뒷바람이 불때 넉넉한 채로 여유로운 클럽으로 가볍게 치는 것만큼은 피하셔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코스에서 잘 치는 방법 두 번째 편인 뒷바람이 불때 치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뒷바람은 앞바람에 비해서 저항이 많지 않습니다. 즉, 앞바람보다는 뒷바람이 바람이 훨씬 더덜 탄다는 얘기인데요. 바람이 앞바람이 한 클럽 정도 부는 강도로 분다고 했을 때 뒷바람의 영향은 거의 미미합니다. 한 클럽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제거리가 나가거나 한 5m 정도 멀리 갈까 말까 하는 정도로 영향을 굉장히 덜 받게 되는데요. 오히려 뒷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게 될 경우에는 비거리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서 공이 빨리 떨어지는 현상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때 플레이하실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뒷바람이 너무 많이 불게 되면 오히려 더 거리가 짧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뒷바람이 불 때는 생각보다 여유로운 스윙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앞바람 편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앞바람이 불 때는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느낌으로 통! 이렇게 펀치샷 느낌으로 치시는 게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뒷바람이 불때꼭 피하셔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앞바람에서 불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공을 가볍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퉁 펀치샷 느낌으로 치시는 것은 뒷바람이 불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안 그래도 스핀이 없을 공이 가볍게 치면서 더 낮은 탄도로 날아가고 뒷바람까지 타서 그린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굴러가는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앞바람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클럽으로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다면 뒷바람이 불 때는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클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차라리 스윙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그린에 공을 세우기도 좋고 큰 미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바람의 경우에는 부는지 안 부는지 느껴지지 않을 긴가민가한 상황에서는 보지 않고 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뒷바람이 분다고 확연히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한 클럽 정도, 그리고 기존처럼 잔디나 낙엽이 바람에 날려서 막 날아갈 정도로 강한 뒷바람이 부신다면 두 클럽 정도로 보시면 생각보다 거리 맞추시는 걸 수월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앞바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실질적으로 한 클럽 정도 보시고 어느 정도 바람이 느껴지면 두 클럽,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분다라고 느껴졌을 땐세 클럽 정도 보셔야 된다고 하면 뒷바람은 그거보다 한 클럽씩 조금 더덜 보는 듯하게 바람 계산을 해주시면요. 비교적 거리감을 쉽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람이 불때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뒷바람은 생각보다 공의 커브가, 즉 공의 휘어짐이 많지 않고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밀려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뒷바람이 불 때는 공이 똑바로 가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 대한 이슈보다는 거리를 맞추시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요. 코스에서도 누구나 조금 더 좋은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를 치실 때 뒷바람이 불때 스윙을 하는 요령은요. 일반적인 강도가 지금 정도의 강도라면 뒷바람이 불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치는 듯한, 즉 가볍게 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지금처럼 때려주시는 편이 훨씬 더볼 컨트롤에 유리하시다는 점, 공을 강하게 때리시라는 기준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뒷바람이 불때 넉넉한 채로 여유로운 클럽으로 가볍게 치는 것만큼은 피하셔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